크롬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그 자바스크립트 실행 속도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, 내가 코딩을 한 게 얼마나 빠른지 느린지 또는 이 코드가 빠른지 저 코드가 빠른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유용한데요. 자, 일단 샘플 코딩을 해볼게요. 문단이 3개가 있는데 3개를 쿼리 셀렉터 올로 잡아오고요. 자, for each를 이용해서 각 엘리먼트에다가 foo라는 클래스를 그냥 넣는 코딩을 했어요. 지금 이 부분 모든 p 태그들을 가져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한번 찍어 볼게요. 자, 콘솔 객체가 가진 메서드고요. time 끝나는 시점에 time end를 해주시면 돼요. 자, 새로 심해보면 이렇게 0.048 어쩌고저쩌고 ms 밀리세컨드거든요. 자, 요거 한 줄을 실행하는데 걸리는 속도를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그 레이블을 사용해서 여러 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바로 요 4개 변수 자리에다가 인자로 문자열을 넣어주세요. 자, 쌍을 맞춰주고 그리고 또 아래 거 얘는 얼마나 걸리는지 새로 심해보면 A는 0.05 어쩌고 저쩌고 B는 0.37 어쩌고 저쩌고 예, 둘 다 밀리세컨드고요. B가 훨씬 더 뭔가 연산을 많이 하는 걸 알 수 있죠. 뭐 당연하겠죠. 클래스를 돌아가면서 붙이는 거니까. 자, 레이블을 사용할 때는 요 자리에 요 문자열을 맞춰주시면 돼요. 요거는 A, 여기는 B 하면은 요렇게 쌍을 이루는 거죠. 걸린 시간 요렇게 쌍을 이루어서 걸린 시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.